T커브가 만들어진다고 하죠. 일자목은 이렇게 굉장히 여기가 긴장되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 베개와 일자목이 무슨 상관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우가 베고 있는 베개에 이렇게 수평에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완전 일자목 거북목 아닙니까? 이 거북목 상태. 자,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? 우리가 보통 이 상태 있잖아요. 이 상태. 스마트폰을 보는 상태. 그 상태로 베개를 벤다는 거는 자는 동안에 내 목을 혹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좋은 베개와 나쁜 베개를 구분하는 기준. 비싼 거, 싼 거 아니죠. 소재가 고급, 좀 싼 거 아니죠. 내 몸에 맞는 베개가 좋은 베개고 나쁜 베개는 내 몸에 맞지 않은 겁니다. 그렇다면 자, 이 수평에서 하방 5도, 마이너스 5도라고 표현을 했죠. 그래서 이막 쪽이 살짝 내려가는, 수평에서 살짝 내려가는 정도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했을 때 C커브가 딱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, 바로 누웠을 때는 이마가 살짝 내려갑니다. 그 기준을 이마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마를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이 얼굴의 중앙,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러면 옆으로 누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, 바로 플러스 5도. 수평에서 머리가 살짝 들리는, 이마가 살짝 들리는 플러스 5도가 될 때 이 어깨도 불편하지 않고 목도 꺾이지 않고, 그래서 균형이 잘 맞아서 옆으로 누워도 편안한 베개, 그 베개의 기준. 그래서 5도를 기억을 하시고 베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.